자, 그림과 같이 한 변이 4인 정사각형의 부채꼴 그리고 중점 잡고 요 넓이를 R1, 요거 넓이를 S1, 또 여기에다가 또 정사각형을 내접시키고 똑같은 작업을 했는 게 S2. 그것을 계속 합하시오라는 문제. 문제 한번 읽었죠? 이 과정이야. 그럼 누구나 다 이걸 보면서 등비급수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. 근데 안 되는 게 뭐지? 중학교 어떤 수원에 있는 삼각비 혹은 도형에 대한 상식이 안 돼서 안된 거잖아. 자, 천천히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요 색칠한 넓이를 구하래요. 한 변이 4라고 했고요. 정사각형이라고 얘가 중점이라 그러면 얘는 당연히 2겠고요. 얘가 4니까 얘 중점이니까 뭐라? 정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얘가 60도죠. 그래서 얘가 2루트 3. 그래서 1번은 그냥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, 2 곱하기 2루트 3. 그래서 2루트 3이 답이 됩니다. 자,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. 그 다음에 있는 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S2가 나올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 닮은 비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 넓이의 관계식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변요 반지름을 4로 두고 풀면 안 되고 뭐로 문자로 두고 좀 풀어야 돼. 근데 이게 일단 2루트 3이란 거 확인했으니까 됐고.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이를 뭐로 둘까요? n번째 조작을 했다고 치자고.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을 R레인이라고 둘게.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길이가 뭐죠? 요 길이와 같잖아. 요한 변의 길이를 Rn 플러스 1이라고 둘게요. 그래서 Rn과 Rn 플러스 1의 관계를 찾고 거기에 따라 요 Rn과 Rn 플러스 1의 관계가 닮은 비잖아요. 요 내부에 있는 삼각형의 비니까. 그러니까 뭐라? 제곱을 하면 넓이 비가 나오겠지. 그 넓이 비를 적절히 하면 공비가 튀어져 나오고. 자, 그럼 요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새로 그려야 될것 같다. 이 부채꼴이에요. 중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정사각형을 내접을 시켰어. 이래서 요 길이를 뭐로? R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얘도 Rn 플러스 1이지.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예요? 2분의 1 Rn 아니야?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. 여기가 Rn이니까 2분의 1 Rn.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식은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야? Rn이잖아. 그래서 Rn과 Rn 플러스의 관계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튀어져 나온다고요. 자, 이 계산이 좀 만만치가 않나. 자, Rn의 제곱은 R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R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Rn이야. 이거의 제곱이야. 여기서의 관계식이 나온다고요.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Rn 플러스 1이 몇개 생겨? 두개 생겨요, 제곱이.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Rn 플러스 1 Rn이 생기고, 그 다음은 얘가 4분의 1 Rn 제곱에 Rn 제곱 넘어오니까 4분의 3 Rn 제곱이 돼. 따라서 양쪽에 4를 곱하면 8 R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Rn 플러스 1 Rn 빼기 3 Rn의 제곱이 0이야. 이게 내가 풀어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좀 복잡해졌어요. 자, 얘를 근의 공식에 한번 넣으면은 안타깝다. 근의 공식에 넣으면은 Rn 플러스 1은 짝수 공식이니까 8분의
마이너스 2 풀마 루트 얼마 되노? 4. 4 더하기 24니까 28 알렌이 돼. 그래서 얘가 4분의 마이너스 1, 아, 반이지. 반이니까 마이너스 2 맞으니까 반. 풀마 얼마? 2 루트 7이니까 루트 7이잖아.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? 잠깐만, 8. 4 더하기 24. 맞죠?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라서 이제 rn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되니까 루트 7 빼기 1 rn이에요. 요 관계야. 그래서 얘가 뭔데요? 닮은 b에 해당되잖아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넓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 제곱이지. 그래서 4분의 루트 7 빼기 1의 제곱이 뭐다? 얘가 tn이고 얘가 tn 플러스 1이에요. 그래서 2번은 넓이가 요 관계다.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6분의 자 산수해야 된다. 16분의 8 빼기 2 루트 7이에요. 그래서 8분의 4 빼기 루트 7. 그래서 8분의 4 빼기 루트 7 tn. 그래서 2번은 tn 플러스 1은 8분의 4 빼기 루트 7 tn. 따라서 3은 이제 넓이 구하는 걸 해야 되니까 이제 1-0b가 8분의 4 빼기 루트 7분의 초항이 얼마냐? 2루트 3. 따라서 얘 계산하면은 아래 위에 8을 곱하면 16루트 3. 8을 곱하면 4. 맞죠? 8 빼기 4. 플러스 루트 7. 얘가 답이네. 자, 계산하면 16에다가 7을 빼면 9분의 16루트 3. 4 빼기 루트 7.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얼마냐? 4. 64 루트 3 빼기 16 루트 21. 얘가 답이 됩니다. 맞겠지? 지금 이 요게 맞다면 맞는 거니까 지금 이 r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rn 제곱이니까 한번 맞는지 확인만 좀 할게요. rn 플러스 1의 2rn 플러스 1의 제곱 2에 2비하면 rn 플러스 1 빼기 이제 요거는 4분이니까 4분에서 8 곱하면 4 곱하면 8 4 마이너스 3 그리고 공식 넣으면 8분의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4 더하기 24 28 2 루트 7 2로 나누니까 맞아요. 풀이는 동일합니다. 자, 이렇게 계산하죠.